이번 영상에서는 meet in이 나란히 오는 경우 여는 발음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기호를 먼저 보면요. meet 발음 기호는요. m, m 하고요. i 소문자죠. 입꼬리 당겨서 e 길게 점점 표시해요. 길게 e 합니다. 그리고 끝에 t 소리죠. t 치경 위치 윗니 안쪽에 몸이 만나는 여기 노란 위치에 대셔서 공기 막았다가 터트립니다. t 해서 meet. meet 이렇게 발음하고요. in은요. i 대문자 턱을 아래로 떨궈요. 작은 애 모양으로 벌어지면서 소리는 이라고 냅니다. 짧게 에, 에. 그러면 애 소리가 살짝 들어간 이 발음이에요. 그리고 n 역시 치경 위치 혀끝 올려서 은, 은 합니다. n, n 하죠. 그러면 각각 단어 발음은요. meet in 이라고 하는데요. 문장 속에서 또는 대화 속에서 meet in 하면 매끄럽게 부드럽게 들리지 않죠? 여기 t를 보시면 t의 앞뒤가 모음 소리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원어민들은 soft d 발음을 해요. 부드러운 d지만요. 정말 부드럽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리을 소리에 가까운 발음으로요. r, 여기 치경 위치 혀 대시고요. t 대신에 르르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미렌 이어지는 거예요. 미렌이라고 발음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미렌, 미렌, 미렌 하고 연음하는 거예요. 문장 속에서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은 이 고기는 박스에 넣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Put this meat in the box예요.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Put this meat in the box. 네, 이렇게 발음하지만요. 대화 속에서 빨리 발음하거나 편하게, 부드럽게 발음하게 되면요. Put this meat in the box. 이렇게 발음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Put this meat in the box. 네, 더 빨리 발음하시게 되면 Put this meat in the box. 네, 이렇게 빨리도 발음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예문은요. 냉장고에 고기가 좀 있어 라는 문장이에요. There's some meat in the fridge. There's some. 여기가 this 하는 유사한 발음이 이어서 오죠. 이런 경우는요. 연결해가지고요. There's so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re's some. 이렇게요. 그래서 There's some meat in the fridge. 한번 더요. There's some meat in the fridge. 다음 빨리 발음해서요. Meat in 할게요. There's some meat in the fridge. 한번 더요. There's some meat in the fridge. 이렇게 합니다. 예, 아주 빨리 하면 There's some meat in the fridge. There's some meat in the fridge.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연습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만큼 영어할 수 있을 것 같게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